아이고 아까우라. 금연 씨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배추 농장으로 왔습니다. 아이고 이 많은 배추. 아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이 배추 좋다. 농사도 잘. 과메기 판매할 때 함께 나가는 쌈용 배추를 받으러 온 건데요. 한눈에 봐도 속이 알차게 여물었네요. 배추가 맛있어가. 진짜 맛있다, 배추가. 여기 오케이는 배추가 항상 단맛이 많이 강해요. 다른 데하고 이게 온도 차이 심해요. 오셨으니까. 수소문 끝에 찾은 배추 농장인데 그 맛이 좋아서 계속 거래를 이어가고 있죠. 와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? 이리 오면은 좀 사기 주고 좋은 배추 골라가고. 마치 보물 찾기를 하는 것 마냥 즐거워 보이는 어머니. 아이고 먹었다. 한 개 더 해라고요? 그럼. 요새 아들이 자꾸 일을 못하게 말려서 일부러 아무 말 없이 몰래 왔답니다. 내가 이렇게 하면 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돼야 될 텐데.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뭐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그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하면은 동생이 힘도 되고 좋아하겠지 자꾸요. 아이고 빨리 좀 잘 때가 뭐가 한 입 실면 저기 있는 거를 후후후 벌써 던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. 자 이제 껌이도 너무 그렇게 많이 나있어. 몸이 그쯤 많이 드시나 봐요. 엄마 빈땀을 저 아들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. 모든 게 다 못난 당신 탓이 아닐까. 늘 죄인이 된 마음이라죠. 그날 오후 바닷일을 끝내고 승현 씨가 돌아왔습니다. 엄마 어디 갔는겨? 배추 잡으러. 배추? 언제 갔는데? 한참 돼. 농사 안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. 네, 일단 좀 갔다 올게요. 네, 갔다 올게요.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길. 남들이 알면 왜 난리냐고 하겠지만 몸이 안 좋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눈이 좀 안 좋거든요, 엄마. 그냥 계속 막 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잘못되실까 봐. 그냥 걱정도 되고 속상하고 그래요.